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정화 감독입니다. 저의 오랜 고객이시며 예, 저한테 머리 하신 지 정말 오래되신 고객님이신데 우리 현정화 선생님 오늘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 머리 하는 거 좀 찍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 의리 때문에 우리 선생님 또 어쩔 수 없이 카메라 이렇게 쓰셨네요. 그러게요. 네, 머리통도 안 예쁜데. 예쁘십니다. 제가 더 이쁘게. 선생님 오늘 하고 싶은 스타일 있으세요? 그냥 다듬는 걸로? 네, 조금만 손질하겠어요. 너무 짧진 않게? 원래 짧은 걸 좋아하는데 이제 추워지니까 네, 너무 짧지 않게 대신 이쁘게 해주세요. 이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정화 선생님 헤어스타일은 그냥 좀 약간 정리한다 정도 느낌으로 할 건데요. 앞머리 길이는 계속 기르시고? 아니, 조금만 짧아요. 이번에 근데 북한 갈 때 선생님 네. 아, 너무 그 헤어스타일 그냥 드라이브 안 하시고 내 말이 드라이브가 안 하시고 싶은데 아니 시간 너무 없어 사실은 머리 좀 손질하고 갈라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급하게
예전에 선생님이 저희 미용인들을 위해서 세미나 아니 강연을 한번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미용한 사람들이 그건 진짜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살아왔던 인생 얘기 닭살이 돋네 갑자기.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사람들이. 다행이네.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비유를 잘 해주셨잖아요. 미용도 기술이고 탁구도 기술이다 하는 연습 해줬잖아요. 그 노력이라는 시간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솔직히 그거는 부인할 수 없네요. 그렇죠. 선생님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생님한테 머리를 하는 거 이유는 선생님 이렇게 손놀림이 좋고 그죠? 그러면서 되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네, 빠르죠. 근데 그 빠르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이제 과일을 부럽게 내는 거지. 그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남들은 이렇게 막 잘하려고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난 그게 너무 힘들거든. 알죠? 무슨 얘기인지. 그쵸. 수영 뭐 툴툴툴 하면서 머리를 막 머리 항상 이쁘게 잘하시잖아. 감사합니다. 또 어떨 텐데 중간에 한두 번 그 동네에서 잘린 적 있어요. 아, 그랬어요? 귀찮아서 그냥 이제 이게 뭐라 그러지? 중간에 이제 파마하고 한번 잘릴 때 그 잘르는 거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오늘은 깨끗해야 되죠. 뉴스니까. 좀 뉴스니까 좀 깨끗하게 들어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네, 머리 부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시간을 찾아올게요.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